선수가 뭔가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. 자, 첫 득점은 김 순간순간 움직임이나 판단이 조금 부족했었어. 정범 선수의 서브턴 렛 원홀입니다. 서브 득점 가도 됩니다. 조금 급해요. 아, 네트. 네, 송범 선수의 또 지구전이 되면 네? 송범 선수는 워낙 지구전이 좋은 선수입니다. 두 개, 세 개 계속 이어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떴어요. 부담을 갖고 있는데 한 박자 놓쳐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3대 5 이번에도 벗어났어요. 그렇죠. 지금 레시버에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볼. 그러나 송범 선수 나 정말 네, 네. 전혀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이런 범실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, 김지민. 되는 김지민. 송범은 본인의 길로 갑니다. 자, 송범 받지 못하는 송범. 그래서 백으로 어택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송범의 서브로 두 번째 게임이 출발합니다. 아, 나가야죠. 그렇죠. 자, 네. 좋습니다. 회전도 있지만 조금 흘러나오는 게 많거든요. 네. 빨라야 됩니다. 지금 다리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요. 2대 2 동점. 속마음의 서브 렛. 자, 백핸드 버텨다가 아. 포인트로 신타군을 벗어났고요. 속마음의 야, 아, 네트 받고 넘어 만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3점 뒤져 있는 김지민. 야, 받아내지 못. 오른손을 팔에 붙여놓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성범 네. 걷어올려 봤습니다만. 있거든요. 그렇죠. 자, 네트 걸립니다. 아, 김지민. 이걸 할 수 있었는데요. 네, 그렇죠. 네, 이번에 빠른 게 있습니다. 송범 포핸드 탑스핀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네. 들어갑니다.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